멘트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거의 처음 맡아보는 뭐야? 저 사람? 평소에 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만만송입니다. 곧 크리스마스니까 뭔가 좀 빨강, 노랑, 초록으로 촬영장을 세팅해봤는데 어떤가요? 이제 겨울이 되면서 제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아이템들도 한번 싹 바뀌는데요. 이제 슬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시즌이 됐는데 어떤 선물을 해야 센스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또 맥시멀리스트로서 올 겨울에 이것저것 다 사보고 정말 좋고 실제로 매일 쓰고 있는 아이템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나를 위해서 셀프로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나 가족, 연인에게 선물할 때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솝 립밤인데요. 모든 분들이 겨울 되면 립밤 하나씩은 가방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보통은 이제 스틱으로 된 립밤이 바르기도 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쓱쓱 바르면 되니까 손이 많이 가긴 한데 뭔가 보습력이 약하다거나 그리고 저는 특히 자기 전에는 뭔가 입술이 엄청 건조해서 자고 일어났을 땐 입술이 보들보들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스틱으로 된 립밤으로는 그 보습력이 부족하더라고요. 여기 입구 부분이 아예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살짝만 힘을 눌러서 짜서 입술에 바르면 되도록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서 쓰는 립밤을 되게 많이 써봤는데 아무래도 이 이솝 립밤이 가장 보습력도 좋고 덜 끈적거리고 손도 많이 가고 딱 좋았어요. 저희 회사가 판교 현대백화점이랑 이어져 있어서 점심시간이나 퇴근하고 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안 사려고 했는데 또 영업당해서 거기 직원분이 이게 그렇게 좋다면서 한번 써보라고 하셔서 사게 된 립밤인데 이 이솝 립밤도 그냥 스틱형 제품이랑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짜서 쓰는 립밤 형식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25,000원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짜서 쓰는 게 좀 더 보습력도 좋고 실제로 이거 주위 친구들한테도 선물했을 때 솔직히 립밤을 25,000원 주고 사기 좀 아깝잖아요. 내 돈 주고 사기 좀 아까운 물건이라서 주위 지인에게 선물했을 때도 반응이 제일 좋았습니다. 구매하고 나서 꽤 많이 써가지고 여기가 다 이렇게 빨개졌어요. 이렇게 딱 손바닥 크기만 하고 되게 작고 길어서 가방뿐만 아니라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립밤이니까 보습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확실히 한번 바르고 나면 그래도 몇 시간 동안은 립밤을 다시 안 찾을 정도로 스틱형보다는 이렇게 짜서 쓰는 거다 보니까 보습력이 더 뛰어나고 이런 겨울철에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발라주기 좋은 립밤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솝 하니까 하나 더 추천을 드리자면 이솝 모이스처 페이셜 하이드로졸 미스트인데요. 이 미스트도 제가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직원분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또 그냥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분사력도 되게 한 군데에만 칙칙 뿌려지는 게 아니라 되게 골고루 미세하게 분사가 돼서 얼굴의 모든 면에 분사가 되고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되게 예뻐서 화장실이나 내 방 화장대뿐만 아니라 저는 회사 책상 위에 두고 쓰거든요. 그럼 가끔 겨울에 건조할 때 그냥 이렇게 뿌리면 뭔가 되게 살짝 라벤더 향과 좀 화한 냄새가 같이 올라오는데 얼굴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화장을 하기 전에 뿌리든 한 후에 뿌리든 얼굴이 되게 촉촉해져서 살짝 이 속광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솝 직원분도 저한테 영업할 때 이걸 뿌리면 건조함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이 되게 촉촉해 보이고 물먹은 화장을 한 듯한 느낌이 난다고 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뿌려주니까 되게 사람이 좀 촉촉해 보이더라고요. 피부가 더 좋아 보이고 용량은 50ml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걸 막 한 시간에 몇 번씩 뿌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오래 쓸 수 있고 그리고 미스트가 이렇게 얼굴이 건조할 때 뿌리는 용도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회사에서 너무 집중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리프레쉬가 필요할 때 그럴 때도 되게 기분이 전환이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가방이나 파우치에도 잘 들어가고 짜라잔. 그 다음은 아도르 헤어오일인데요. 겨울철에 피부만큼 건조해지는 게 또 이 머릿결이잖아요. 저도 보시는 것처럼 머릿결이 엄청 얇은 편인데 머리숱이도 엄청 없어요. 그래서 이 몇 없는 머리카락을 최대한 잘 살리기 위해서 평소에 머릿결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해주는 편인데 더 이상 막 10대, 20대 초반이 아니니까 매년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예전에는 예쁘게 고데기를 하고 막 예쁘게 머리를 세팅하는 촤랄라 그런 거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일단 머릿결을 최대한 좋아야지 뭐 고데기를 하든 뭘 하든 잘 먹는다라는 걸 깨달아서 나이가 들수록 막 색조 화장보다 피부 관리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머리를 예쁘게 세팅하고 드라이하고 하는 것보다는 머릿결 자체를 촉촉하고 좋게 유지하는 거에 관심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이번에 올리브영 홀리데이 기프트로 나온 아도르 퍼퓸 헤어오일 스몰 가든인데요. 라피타, 히노키, 오즈만투스 이렇게 세 가지 향기의 헤어오일이 각각 30ml씩 들어있어요. 무엇보다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니까 아, 당장 친구 만나러 가는데 뭔가 선물해야 되는데 뭐 선물해야 되지? 할 때 그냥 올리브영 들어가서 구매하면 되니까
구매하기가 편하고요.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예뻐서 손이 되게 많이 가요. 평소에 쓰던 헤어 오일들은 딱 발랐을 때 뭔가 되게 묵직하고 끈적거리고 디자인도 그냥 검은색 이런 헤어 오일 같은 안 이쁜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쓰다 보면 어느샌가 화장대 저 구석탱이에 밀려나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아도르 헤어 오일은 화장실이나 화장대에도 되게 예쁜 디자인에다가 파우치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서 여행 갈 때도 부담 없이 들고 갈 수 있더라고요. 향을 하나씩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이 라피타. 이 라피타는 오렌지 우디 향이고 막 엄청 상큼하기보다는 조금 중성적이고 딥한 차분한 향이에요. 근데 사용감이 엄청 라이트해서 저처럼 얇은 모이신 분들, 머리카락이 얇으신 분들께 더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맡아보면 우디보다는 살짝의 오렌지 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저처럼 얇고 건조한 머릿결에 가장 잘 맞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는 끈적이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뭐 헤어 오일이 아무래도 제품 특성상 끈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잘 알지만 바르고 나면 늘 뭔가 이 끈적 끈적거리는 걸 또 다시 씻어야 되잖아요. 손을 씻고 막 이래서 끈적거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끈적임이 덜하기 때문에 머리에 발라도 막 떡진다거나 머리가 무거워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데일리로 쓰기 좋더라고요. 확실히 손이 가장 많이 갔던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히노키는 우리가 헤어 오일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센스가 생각나는 향이에요. 거기에 살짝 머스크 향도 섞여 있어서 포근하고 따뜻해서 지금 같은 겨울에 추운 시즌에 잘 어울리는 향입니다. 사용감도 딱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바디감이고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기본템이기 때문에 선물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헤어 타입이 저 사람이 얇은 모야 두꺼운 모야 건조해 아니면 안 건조해 이런 헤어 타입을 잘 모를 때 가장 무난하게 선물하기도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물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 히노키를 무난하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스만투스. 이 오스만투스는 이게 저희 어머니한테도 시향을 한번 시켜드렸는데 이 세 가지 향 중에 가장 달달한 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목서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향이냐면 살구나 자두 같은 이런 과일에 꽃향기가 잘 조화된 느낌? 그래서 정말 누구나 좋아할 만한 향이고 머리에서 난다고 생각하면 뭔가 막 갓 샴푸하고 나온 뭐야? 저 사람? 막 되게 머리가 찰랑찰랑하네? 좋은 냄새가 나네?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 향이에요. 조금 리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보습감이 좋아서 머리가 많이 손상되신 분들, 손상모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겨울이라서 손상모가 아니더라도 머릿결을 다 갈라주고 푸석해지는 게 고민이잖아요. 리치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머리에 발랐을 때 이 손바닥에 남는 잔여감이랄 게 거의 없고 끈적임도 덜해서 진짜 좋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어 오일을 바르고 나면 막 손이 끈적이니까 또 손을 씻고 그럼 또 건조하니까 다시 핸드크림 바르고 이래야 돼서 싫었는데 이 제품은 살짝 그 잔여감으로 그냥 핸드크림처럼 손의 보습을 유지해도 좋았고 굳이 손을 다시 씻으러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끈적임이라서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스몰가든 패키지는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고 각각 고유의 향이 있다 보니까 향수처럼 이 중에 두 가지를 레이어드해서 쓰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라피타랑 히노키 이렇게 두 가지를 섞었으니까 시트러스하면서도 차분한 향이 머리에서 나서 되게 은은하게 늘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레이어드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점심 먹으러 가다가 바람이 이렇게 살짝 불었거든요. 바람이 부니까 옆에 있던 분께서 머리에서 뭔가 좋은 냄새 나는 것 같다고 향수 뿌렸냐고 이렇게 여쭤봐 주시기도 했어요. 이번 아도르 헤어 오일은 실제로 써봤는데 진짜 디자인도 너무 예쁜 것도 예쁜 건데 이 제품 성능 자체도 너무 좋고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아서 올 겨울에 만만선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저처럼 머리가 이렇게 얇고 갈라지고 할 텐데 나만 쓰기 아깝다 해서 구독자 10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은 크리스마 페이스 타올인데요. 이렇게 보면 웬 휴지를 가지고 왔지? 싶으시죠? 근데 이게 휴지가 아니라 페이스 타올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만져도 그냥 좀 두꺼운 휴지처럼 생기긴 했는데 다른 유튜버 영상을 보다가 특히 요즘같이 건조한 겨울에는 그냥 수건으로 닦아도 되지만 수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런 균도 많고 피부가 자꾸 트러블이 나고 안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일 쓰는 수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입덕당해가지고 저도 대용량으로 구매한 아이인데 페이스 타올이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수건 대신 수건 대용으로 이렇게 촉촉촉 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휴지 쪼가리 따위를 세수하고 나서 쓰면 너무 안 답답한가? 수건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탁 하면 얼굴이 다 마르는데 조그만 휴지 쪼가리로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막 어색했는데 이걸 진짜 딱 일주일만 써보면 갑자기
뭔가 트러블이 안 나는 것 같아. 뭔가 막 그냥 좁쌀 여드름이나 잡티가 안 나는 것 같아. 괜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맨날 아침 저녁으로 세수할 때는 꼭 이 페이스타올로 한번 무조건 꼭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수건으로 닦든 무조건 이 페이스타올로 한번 닦아줘요. 이게 그리고 또 좋은 게 제가 최근에 출장이나 여행 갈 일이 많았는데 출장이나 여행 갈 때도 호텔에 있는 수건을 얼굴에 쓰기 좀 찝찝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화장솜 가져가듯이 이 일회용 수건을 한 3일 4일치씩 뽑아서 먼지 안 묻게 잘 패키징해서 캐리어에 넣고 가면 일회용으로도 깔끔하게 쓸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제가 회사 동기분들이랑 영월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도 회사 동료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 되게 만족하시던 제품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냥 휴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휴지라기보다는 실제로 만졌을 때는 큰 화장솜 같은 느낌이고 모두가 사용하고 세탁하고 건조하고 이걸 반복했던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게 아니라 아무도 쓰지 않았던 이 깨끗한 일회용 타올로 얼굴을 닦으니까 피부 트러블이 확실히 덜 나고 얼굴을 뭔가 되게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산 아이템입니다. 이거 진짜 강추. 이거 그래서 앞으로 평생 쓸 것 같은데 6박스 더 있거든요. 그 다음은 락앤락 머그컵인데 직장인 맨날 쓰는 아이템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머그컵이 아니라 이렇게 열었을 때 티팟이 들어있는 머그컵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국화차나 꽃차 같은 이런 차를 우려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차를 막 우려먹기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요즘 또 국화차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따뜻하게 막 갓 우린 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고 스테인리스고 이중 보온으로 되어 있어서 뭐 락앤락 제품이기도 하고 보온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당연하고 차를 우려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제품 특성상 이렇게 뚜껑을 열 때마다 여기서 뭔가 물줄기가 흘러서 좀 색상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입을 대고 마셔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텀블러랑 다르게 조금 휴대성이나 간편함 같은 건 좀 덜하지만 저처럼 요즘 국화차에 꽂히신 분들 뜨거운 차를 갓 우린 그 향을 그대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물론 설거지도 불편한 것도 사실인데요. 요즘 저는 그걸 다 차치할 만큼 국화차 우려먹는 거에 빠져있어서 이 락앤락 머그컵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한 3년 전부터 열심히 쓰고 있던 슬리피라는 향인데요. 덜어서 쓰는 바디로션인데 끈적임도 정말 없고 냄새도 너무 좋아서 제가 바디워시도 사고 바디로션 자체는 이렇게 핸드크림으로도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슬리피 냄새를 맡고 내가 살면서 거의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 것 같은 거예요. 기존에는 막 좋은 향이라고 한다면 꽃향기, 뭐 라벤더 향기 뭐 이런 향들을 많이 맡아봤는데 마치 천상의 포근한 햇살을 받으며 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천상의 햇살 같은 느낌? 진짜 처음 맡아보는 향인데 냄새가 되게 좋아서 실제로 친구들에게 선물도 많이 하고 직접 구매도 많이 했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손에 발랐을 때 끈적임도 하나도 없고 요즘같이 겨울철에는 핸드크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핸드크림 요즘 워낙 좋고 안 끈적이는 거 많이 나오지만 핸드크림은 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향수처럼 핸드크림도 손에 계속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향이 자꾸 제 코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회사 책상에서도 두고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 이 냄새는 여러분들께 직접 시향해드리고 싶은데 이 슬리피 진짜 강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소독 물티슈인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 꿀템이에요. 모든 전자기기나 특히 매일 쓰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이폰을 알코올 수압으로 닦는 거거든요. 핸드폰에 엄청 미세한 균이 많대요. 근데 그 미세한 균이 많은 걸 또 우리 볼에 대고 통화하면 여기가 또 다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은 진짜 맨날 알코올 수압으로 세척을 하는데 알코올 수압도 한번 쓰면 되게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닦을 게 많더라고요. 근데 알코올 수압은 아무래도 막 손바닥만하고 엄청 작으니까 집안용품을 청소하거나 화장실 청소하거나 손소독 물티슈라서 식사하기 전으로 손을 닦아도 되지만 그러면 너무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외출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처럼 아이폰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가방 같은 거 또 바닥에 두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가방 같은 천을 전 천이 좀 상하고 이런 거 잘 신경 안 쓰거든요. 이 알콜로 닦으면 천이 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거 잘 신경 안 써가지고 그냥 가방 같은 거 슥슥슥 닦고 제 방 청소할 때도 확실히 물티슈로 닦는 것보다 이 손소독 물티슈로 닦으면 먼지 같은 게 확 알콜과 함께 더 잘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여행 가면 막 이것저것 이동을 많이 하니까 먼지 같은 게 되게 많이 묻잖아요. 그냥 일반 물티슈 챙겨간다라는 생각으로 하나 챙겨가시면 되게 유용하게 잘 쓰는 아이예요. 아, 저 보이지 않는 균이 핸드폰에 얼마나 많이 묻어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겨울철 꿀템들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겨울철 꿀템 하면 또 뭐 핸드크림, 뭐 히터, 난로, 핫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꿀템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저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남만 송이었습니다.